오늘 애 못, 아직 못 봤지? 우리. 오늘 우리 가정에 만날 아이들이 무려 8명이에요. 8명이에요. 저도 그 얘기 듣고 아, 머리야. 어? 이거 우리 아빠, 엄마 때 야! 이거는 전담으로 한 명씩 맡아도 힘든 거를 어떻게? 아니 원효 씨 다시 아 저 그, 촬영 취소하겠습니다 할 수도 없잖아 고창인데 그러니까, 고창까지 3시간 반 걸려서 갔는데 제가 몇 명 더 오지 지금? 아니요 저희 둘이서 근데 형 그 어깨를 보니까 오늘 듬직합니다 아니 내 어깨 네. 이 상처 이거 침 맞은 거 안 보여요? 최근에 안 보여요 침은 티가 안 나요 아, 진짜? 예, 예 바늘이 작아가지고 아 빨리 이제 선생님 출발하시죠 갑시다 예. 프로그램하면서 가시죠. 아, 역시 아, 에스코트 해주네. 예, 예. 남장했다고. 여장 여장. 근데 나는 걱정되는 게 원효 씨는 처음이잖아요. 육아가 어떻게 보면 원효 오빠가 잘 하더라고요. 섬세해. 섬세하고 디테일이 그 정말 좋아요. 여자들이 갓난아이 재우는 것도 되게 힘든 일인데. 우리 이혼이 둘째를 안고 재우더라고요. 원효 씨가 혼자 자랐잖아.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고 싶어하는 그 아이에 대한 욕심이 많더라고. 맞아, 맞아. 그래서 미리 연습을 좀 이렇게 충분히 해두는 것 같아. 오늘 연습 오늘 제대로 잘 갔네. 하겠네. 잘 갔네. 나 오늘 밤은 어둠이 무서워요. 4살, 4살. 어, 아, 괜찮아, 마이크 괜찮아. 마이크 5살. 예. 4살. 마이크 예, 예, 예. 예, 막내고요. 하나를 더 낳자고 하는데, 진짜 너무 막막한 거예요. 5시 남편 때문에 5살 난 건데요. 어, 6살까지 내가 짝을 맞춰줬는데 안 된다 그러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 지금 31살이니까. 저는 고창에 살고 있는 팔남매 엄마 김순이라고 합니다. 팔남매 아빠 조진권입니다. 저희 첫째, 둘째는 지금 축구를 하고 있는데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서 조금 더 미안하고 애착이 좀 더 많이 가고 있어요. 그다음에 셋째랑 넷째는 초등학생인데 저희 집에서 엄마 다음으로 집안 살림을 제일 잘하고요. 다섯째는 되게 조용한 성격이에요. 뚝순이에다가 공부순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섯째랑 일곱째는 그냥 말썽꾸러기예요. 그 나이에 맞게. 그리고 막둥이는 막내다 보니까 형들이나 누나들이 다 받아주니까 떼쟁이에요. 저희가 지금 위로 셋. 아들 밑으로 넷, 딸, 그다음 마지막에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셋을 낳다가 저희 애기 아빠 딸을 좀 원하다 보니까 딸을 하나 낳는데 그 넷째 딸이 오빠들이랑 총 갖고 놀고 칼 갖고 놀고 오빠들이 맞고 오면 가서 때리고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동생을 하나 낳자 그렇게 얘기가 됐었어요. 그래갖고 딸을 낳았어요. 근데 그 딸이랑 그러니까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은서는 아기자기하고 막 조용조용하게 놀려고 하고 넷째 재은이는 좀 와일드하게 너무 안 맞는 거여서 안 되겠다 우리 하나만 더 맞춰갖고 싸우더라도 삼삼을 맞추자 그래갖고 이제 여섯째 은하까지 낳았어요 낳았는데 하은이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는 조심도 했고 그다음에 생각도 안 했는데 뭐 생겼는데 다 지울 수가 없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 뱃 속에서 다른 생명이 자라고 있는데 너 그러다 진짜 죽는다 죽는다 소리 들어도 나한테 오는데 그거를 어떻게 그러다 보니까 낳았던 것 같아요. 제왕절개를 8명 다 하셨어요? 아, 네. 어? 저, 저희 가능해요? 그 제왕절개도 뭐 하는 씨는 말이
셋째 이상 나면 안 된다는 거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저는 자궁이 너무 튼튼해서 그게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나왔어요. 어떻게 보다 보니까 그렇게 나게 되네요. 제왕절개를 8번을 하신 거잖아. 네. 그렇죠. 나는 처음 들어봐요. 웬만한 그러니까. 자궁이 아니야. 진짜. 저는 둘째 때는 아이가 전치태반으로 있어가지고 하혈을 계속 하니까 이제 낳고 싶어도 그냥 이제 제왕절개를 했는데 하고 나서 나는 깜짝 놀란 게 눈을 뜰 때 내가 그렇게 욕을 했대요. 마취해서 깨어날 때? 너무 아파서. 아, 아팠구나. 근데 그냥 아픈 게 아니라 이렇게 안에 이제 태반이 비터가지고 그걸 다 칼로 절개하다 보니까 한 3시간을 더 걸린 거예요. 어쨌든 저한테는 이 고통이 엄청났고 사실은 건강상으로는 셋째까지만 제왕절개를 해주고 맞아요. 이제 더 이상은 나으시면 안 됩니다 하는 거거든. 근데 엄마는 8째까지 지금 제왕절개 했다는 거 정말 대단해. 엄마는 정말 용감한 여인이라는 거. 맞아요, 맞아요. 진짜 높이 삽니다. 진짜.